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헨과 헤세드와 여호와의 언약.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두 가지 들수 있는데 헨과 헤세드입니다. 헨은 favor, grace라는 뜻으로 편파적인 사랑 혹은 은혜, 은총을 의미합니다. 헤세드는 kindness, mercy, pity, 친절, 연민, 긍휼, 불쌍히 여김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여호와는 그의 언약을 맺은 택한 자들에게 헨과 헤세드를 베푸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 편파적인 사랑과 다정함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나타나신 여호와를 이해할 때 헨과 헤세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깊은 관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헨과 헤세드가 언약이라고 하는 특수한 관계에서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언약이 없는 자에게 여호와는 법대로 엄하게 처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철저히 징벌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언약이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는 법을 넘어서는 초월한 사랑, 헨과 헤세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헨과 헤세드가 얼마나 나왔을까요? 헨은 43회 정도, 헤세드는 52회 정도 나와 있습니다. 헨과 헤세드는 창세기부터 스가랴까지 구약 전반적으로 나와 있으며 특히 창세기와 시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가장 먼저 헨이 나왔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 헨,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악함이 세상에 관영함을 모시고 홍수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사악한 세상에서도 의인이며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사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But Noah found grace, hen, in the eyes of the Lord. 노아가 여호와의 눈 안에서 hen을 발견했기 때문에 의롭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발견한 그 hen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favor, grace, 즉 편애, 편파적 사랑입니다. hen을 히브리어의 알파벳 의미로 살펴보면 het는 생명이고 눈은 영원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가 여호와의 눈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노아는 여호와 안에 임재해 있는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불법과 불의, 죄악을 이기고 의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여호와를 기다릴 때 여호와의 천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급히 맞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If now I have found favor in thy sight 창세기 18장 3절 여기서 favor는 hen 은혜를 말합니다. 이 말은 노아가 여호와의 눈 안에 in the eyes of the Lord 은혜 hen favor를 발견한 것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눈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찾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길가메시의 서사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꿈에는 전설이겠지만 이런 길가메시 영웅적인 이야기가 메소포타미아의 전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은 과거나 현재 혹은 미래에도 이러한 영웅 전설을 인생의 모델로 삼고 세상에서 권력과 이름을 남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메시는 영웅이 되었지만 그는 영생에 대한 한을 품었고 그 한을 이루지 못하고 원통해하며 죽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영웅이라고 해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 결국 허망한 이름만 남기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영웅도 아니고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그 시대에 길가메시의 소망인 영원한 생명을 여호와 하나님의 눈 속에서 발견하고 여호와와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나온 헨이 모두 다 영원한 생명의 의미로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편애 또는 치우친 사랑으로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은혜, 헨은 단순한 편애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스가랴 4장 7절 말씀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술바벨은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에서 제2성전 건축을 주도한 총독이었습니다. 수르바벨이 제2성전에 머릿돌을 놓을 때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 세워질 성전에서 은총이 있을 것이라고 외칠 것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로 지어질 성전에 있는 은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헨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편애하시는 사랑일까요? 스룹바벨 성전에 있는 은총, 헨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의미합니다. 은총, 헨과 함께 구약성경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은총에 대한 여호와의 열심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여호와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열심은 오직 헤세드밖에 없습니다. 헤세드는 인정을 베품, kindness, 죄사함, mercy, 불쌍히 여김, pity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언약을 맺은 그의 백성들에게 베풀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하십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맺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무한한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여호와의 헤세드를 우리는 호세아서에서 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호세아는 세 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첫째는 아들인데 이스라엘, 그 뜻은 그의 운명은 망할 것이다. 둘째는 딸인데 로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할 것이다. 셋째는 아들인데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했으면서도 계속 바람을 피워서 다른 남자의 아이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호세아와 아무 상관없는 저주받은 아이들을 고멜이 낳게 된 것입니다. 고멜은 남의 자식들을 낳아놓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여전히 바람피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더욱더 막장인 것은 고멜이 외간 남자랑 바람을 피면서 입은 멋진 옷이나 액세서리 혹은 먹었던 술과 고기는 다 호세아가 주었던 돈으로 구입한 것들입니다. 이런 구제불능의 여자를 호세아는 버리지 않고 여전히 외간 남자들과 놀아나는 술집이나 주막을 찾아다니며 음란한 아내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설득하고 회유하면서 내가 더 잘해줄게, 다른 남자한테 가지 말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네가 나를 진짜 남편으로 부르고 섬길 날이 올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호세아는 고멜에게 다시 사랑을 고백하는데 네가 나를 버려도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왜 호세아는 더러운 고멜에게 이렇게 목을 맬까요? 그 이유는 호세아가 고멜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서약 때문에 호세아는 고멜을 회유하기 위해서, 개과천선하여 진정한 아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런 짓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여호와의 언약을 맺은 타락하고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은 아브라함이 원해서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맺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호세아가 음란한 고멜에게 가서 일방적으로 결혼한 것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들과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원래 계약은 군주가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미약한 나라나 부족이나 백성들에게 걸어서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약자들이 강한 군주에게 유리한 조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약자들은 무자비하게 보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강자를 위한 계약은 이교도의 세계에서 하나도 이상할 것도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강자만이 살아남고 승자가 정의이고 패자는 불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얼마나 공평하시고 의로우신지 강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라 약자가 유리한 계약을 만드시고 맺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자를 위한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약자인 죄인들에게 한없이 비굴해져야 하고 한없이 참고 한없이 기다려야 하고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바로 약자를 위해 맺은 여호와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헤세드라고 하는 극단의 처방을 내리신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끝까지 참고 기다렸던 것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죄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만큼 그 절망적인 마지막 순간까지 참고 기다리시면서 헤세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지키고 싶으셨던 여호와의 언약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백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여기서 언약 베리트는 고기의 두 조각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두워졌을 때 연기나는 풀무에서 나온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므로 언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희생짐승의 피를 보겠느냐 아니면 너의 피를 보겠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생짐승의 피를 흘려 그 중간을 쪼개어 놓고 여호와의 불이 임함으로 피의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에레미야에게 만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을 실행치 않고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들을 쪼개어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다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희생의 피를 드리고 그 사이를 쪼개어 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언약은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혹시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어도 반드시 희생의 피로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약의 피를 여호와 앞에 가져오기만 하면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죄를 지었어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언약에 대한 헤세드입니다. 여호와의 언약이 이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와 쪼개어지심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를 통해서 재물을 쪼개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와 죄인들을 용서하심에 대한 모형입니다. 이제 우리가 받을 여호와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죄인들에게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죄사함과 거룩함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죄사함과 거룩함을 붙잡고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헤세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한없는 사랑, 끊임없는 편애, 놓치지 않는 긍휼과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의 언약이시며 구약의 쪼갠 고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다윗처럼 고범죄를 지어도 혹은 무의식간 부지 중에 허물이 있어도 우리에게 여호와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진심으로 죄를 자백하며 죄사함과 성령의 거룩하심을 다시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내가 너를 헨과 헤세드로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